자, 세 번째 주제 토크 넘어가겠습니다. 이겁니다. 네. 아니, 일부에서는요, 이런 말도 해요.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 엄마들이 봤을 때 워킹맘의 아이는 딱 보면 티가 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정말 실제로 그런지, 그렇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요. 저는 이제 이번에 큰애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, 네. 그 초등학교 때는 엄마들이 좀 끼워줘요. 그래도 워킹맘 엄마들을 좀 이렇게 학교 가가지고 좀 제가 막 다가가고 그러면 끼워주고 그러는데, 그 중학생이 돼서 고등학교에 대한 이제 정작 중요한, 그리고 제가 이제 이사를 간 곳이 평준화가 아직 안 된 곳이라서, 네. 이제 고입 그거에 대한 이제 입시에 대한 그 정보가 되게 시급했는데, 네.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면 엄마들이 이제 그 그룹이 따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딱 있고, 아, 일하는 엄마? 넌 일하는 엄마? 우리 그룹에 와도 이제 이런 뒤처리 못 해줄 거니까 이제 너는 끼워주질 않는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약간 그 눈치가 있잖아요. 너 안 돼 이거는 아니지만 이제 딱 완전히 이제 끼기가 좀 어렵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제를 좀 하고, 그리고 약간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. 이렇게 대리양육자가 있어서 이제 되게 편하시겠다. 되게 이제 또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이제 학교를 갈 때는 이렇게 좀 품위 유지라는 게 있잖아요, 저희도. 네.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 일하던 중간에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게 조금 좀 손님 만나러 갈 때는 조금 더 괜찮을 수가 있는데, 그럴 때 이제 저 예쁘게 입기만 입고 놀러 다니기만 하는 것 같다. 시장만 하고 다니고 시장만 이런 하고 시선들. 그러니까 당신은 좀 오해. 네. 그런 게 이제 좀 심해서. 저는 사실 그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꼭 2학년, 3학년, 4학년 때 임원을 해오더라고요. 그래서 임원을 하면 이런 자랑이네요. 자신감이 아주 충만하게 잘 컸는데, 네. 이제 반면 그 네 명이거든요. 한 반에 임원이 네 명인데 그 나머지 엄마들은 일을 안 하는 엄마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. 그럴 경우는 엄마 모임엔 가지만 나머지 뒤치닥거리는 학교 행사라든지 뭐 운동회라든지 바자회라든지는 거의 참석을 못해요. 못하죠. 예.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임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은, 특히 1학기 때는 얘기까지 드는 심정인데, 준비할 게 많으니까요. 네. 그것도 한 1년 지나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. 안면이 두꺼워져서. 근데 늘 전원들한테 고마워하는 것도 있고, 엄마 모임에 가서는 하나라도 주워 들으려고 그렇죠. 고개 푹 숙이고 듣기만 해요, 진짜로. 그래서 많이 그런 식으로 정보를 듣고, 아, 저 엄마는 직장 다녀도 너무,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나대지 않는다, 뭐 잘난 척하지 않는다, 뭐 그런 이미지 관리, 네, 이미지 관리. 예. 속으로는 뭐 내일도 자랑하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렇게 주로 듣고 얻어가려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. 최대한 낮춰서. 네, 네. 그렇군요. 전원맘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왜 안 끼워주시는 예. 거예요, 저희들을? 네, 네, 마이크 좀. 그거는 전 엄마 입장에서 그 뭐 바자회나 그 정도 뒤치닥거리는 저희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저기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, 네. 좀 가깝게 먼저 이렇게 좀 다가와 주시면 저희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쪽에서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. 자주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. 아기는 너무 잘 알아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데 엄마에 대한 성향을 제가 잘 모르니까 얼마만큼, 예, 얼마만큼 제가 도움을 더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거가, 그러니까 좀 워킹맘 입장에서 저희들에게 먼저 이렇게 정보를 얻고 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좀 친하게 좀 다가와 주시면 저희가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. 아, 그런 게 있군요. 제가 실제로 있었던 한 예인데요. 네. 저희 학교에서 그 알뜰 바자회 뭐 아이들 옷 팔고 뭐 아이스크림 팔고 그런 판매하는 게 있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어떤 어머님이 계속 행사마다 참여를 못 하시니까 아이들을 위한 뭐 이렇게 먹거리 그런 거니까 회사에서 짬을 내서 급하게 오셨어요. 근데 그분이 그냥,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이미 조를 짜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시던 어머님들은 이제 괜찮았는데, 그 어머님은 사전에 연락이, 그러니까 오신다는 그런 사전에 연락 없이 마음은 되게 감사한데 불쑥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, 그러니까 도와는 주시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도와주시는 건지 옆에서 뭘 하시는 건지 방해를 하시는 건지, 그러니까 다 좋았고 이제 뒤풀이 할 때도
그러니까 설거지나 아니면은 예. 그 후에 엄마들이 뭐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실 때 그런 이게 뒤풀이 같은 데도 빠지시고 설거지 같은 것도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얼른 회사에 복귀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의 행사에 이렇게 나가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또 연락을 하면 네. 그러니까 그분이 싫어서가 아니고 아 서로가 피해를 줄 것만 같고 네.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회사에다 또 안 좋은 사정을 얘기하시고 그렇죠. 또 오셔 그러니까 서로가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 갖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거는 사실상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